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연예가 중계 김재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뭐 황금 같은 설 연휴가 이제 네. 곧 다가옵니다. 네. 지금 뭐 도심 곳곳이 벌써부터 복잡해지고 말이죠. 고속도로가 이번에 그 연휴가 아주 길어서 많이 막힐 거라 그러는데 네. 아무래도 그 안전운전 네. 그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예. 또 가족끼리 도란도란 말씀 나누시면서 그렇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지민 씨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할머님을 네. 모시고 사는 큰 집이라서 네. 아무래도 아하. 명절은 집에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동 씨는 뭐 새벽돈 두둑히 준비하셔야 될 나이시잖아요. 야, 이제는 뭐 아무런 복선 없이 그냥 매기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예전에 그래도 최선의 안전장치가 있었거든요. 안전장치 없이 바로 들어오니까 네. 아, 굉장히 힘듭니다. 아, 뭐, 오세요. 뭐, 저희 어머님께서도 세뱃돈 두둑하게 준비해 놓고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 명절날, 아, 여자만 보이면 그렇게 좋아하신다. 네. 저는 뭐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제동 씨한테 받으려고 그랬죠. 세뱃돈. 아, 예, 예. 드려야죠. 네. 그럴 만한 나이 차이잖아요. 아, 네. 야! 이야, 이거 방송을 발가벗고 하는 기분인데요? 대본대로 안 할 뻔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대본 회의 때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드십니까? 알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수진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나훈아 씨의 괴담의 끝은 결국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죠. 이처럼 떠도는 루머에 대해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는 각각 다릅니다. 루머에 대해 대처하는 스타들의 자세,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번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인기 록그룹 산울림의 멤버, 막내 드러머였던 김창익 씨가 원래 캐나다에서 갑작스런 사고로 별세했습니다. 바로 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긴급 취재해봤습니다. 산울림의 멤버 김창익 씨가 지난달 2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장례식 현장을 연예가 중계가 담아봤습니다. 산울림의 막내 김창익 씨가 갑작스런 사고로 캐나다에서 별세했습니다. 김창한 씨는 결국 오열을 터뜨리며 출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캐나다 시각으로 지난달 31일 저녁 7시 고 김창익 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현지 친지 가족을 비롯해서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창한 씨 굉장히 수척해 보이죠. 가족분들도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서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계시는데요. 너무나 흥겹게 참 연주하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전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참 너무나 마음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뭐 물론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셔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산울림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준비할 당시 연예가 중계에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고인의 건강했던 모습에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파옵니다. 캐나다에서 식품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던 고 김창익 씨는 직원들의 안전을 우려해 눈길에서 직접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고 김창익 씨의 사망 소식은 산울림 팬뿐만 아니라 현지 교민에게도 아주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김창한 씨는 동생을 위한 눈물의 추도문을 읽었습니다. 물컹만 봐도 눈물이야. 양치질하다 거울만 봐도 눈물이 납니다. 내 뚜껑이 하는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말을 잊지 못하고 계십니다. 신는 뚜껑이란 빛. 제 빛 하늘이 실수입니다. 벌거란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빠는 여인 슬픔보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기쁨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남겨진 가족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전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에 그저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떠나간 막내 동생의 영정 앞에 두 형들은 마음을 담은 꽃을 놓아줬고요. 이렇게 사진을 어루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 김창익 씨의 큰아들,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에게 눈물의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산울림, 록밴드 산울림은 고 김창익 씨가 세상을 떠나며 그렇게 커다란 울림만을 남긴 채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77년 데뷔해서 1997년 13집 앨범을 발표하기까지 수많은 히트곡을 선보이며 우리 가요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룹 산울림. 이제 삼형제의 연주 모습은 다시 볼 수 없지만 그 음악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배웠던 것만큼 또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하고요. 고해 명도고요입니다. 맞네, 동생이. 신집에서도 산울림 그리울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쏟아지는 루머, 어디서 시작됐고 어디서 끝났는지 알 수 없는 루머들, 그 파장과 그에 대응하는 스타들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황당한 루머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를 부를 때 손짓이 간첩을 부르는 신호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정선호 씨는 흑인아이라는 추천설이 있었죠. 한두 가지 해야지, 한두 가지. 피부 색깔이 다른 애기 낳았다는 얘기 있었어요. 아, 난 너무 황당해갖고 굉장히 어린 마음에 상처가 심했죠. 네. 그런가 하면 변정수 씨는 한 네티즌이 거짓으로 작성한 사망기사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망설에 휩싸인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경찰에 출두해서 네티즌과 대면을 했었죠. 재미로 했대요. 이런 일이 있다더라라고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재미를 느꼈고, 저 정말 제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당해야 된다면은 저 정말 가슴 아프고 또 저희 가족이 그런 것들 그런 아픔을 같이 겪어야 된다, 그 자체가 좀 굉장히.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장난삼아 시작된 악성 루머는 순식간에 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전에 뭐 낙태설이 있었어요. 너무 세다 이거. 확인도 안 된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만들어졌는데요. 아, NSC에서 좀 친했습니까? 네, 맞아요. 소송 걸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애기 엄마다. 신문에 너무 황당했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난 제 애기 때 이거 이게 들려요, 진짜 진짜로. 그리고 지난달 30일 갑자기 신동엽 씨가 병원에 실려왔다는 루머가 확인됐는데요. 결국 신동엽 씨는 그 당시 녹화 중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루머에 기자회견을 가졌던 나훈아 씨. 안타까운 마음을 강하게 표현했는데요. 엉망진창인 대로 여러분 손에 망신창이 돼가 다 찢겨졌죠. 가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꾸미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흐라들겠지. 소문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다가 보면은 예전에야 물론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괜찮은데 요즘